자, 국만 가겠습니다. 자, 팔을 계속 이 어깨와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예, 어깨와 팔꿈치 다 너를 잡듯이 예, 풀어주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이런 그 부분을 잘 이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 준다 뺀다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사실 없으니까 자꾸 치시면서 그 감각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궁궁궁궁 자진머리랑 거의 비슷한 자진머리 패턴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시작. 궁궁궁궁궁궁궁 호흡을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크게 궁궁궁궁 팔에 힘을 빼시고 궁궁 호흡을 쉬십시오. 손가락으로 잡으셔야죠. 네. 두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네, 힘듭니다. 다시 자,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네, 다 잡으셨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 정도 엄지 손톱 정도만 나오게 끝에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섯째와 넷째 손가락을 약간 오바를 하면 이제 이런 기분이 들어야 이게 공소리가 됩니다. 이걸 빡빡하게 져가지고 때리는 게 되는 거니까 때리지 마시고 네, 울리세요. 그렇죠. 다섯째와 넷째 손가락에 호흡을 쉬어서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공공공 팔을 거세요. 원을 그리시면서 둘 셋 넷 장구를 패지 마시고요. 한 2년 동안 뭔가 다 들렸던 가락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디테일을 살린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한 30장단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궁궁궁궁 여기 한 장단입니다. 궁이 4개 들어가는 거 준비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라져요,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빼고,
왼쪽 어깨 굴리시고요. 푸세요. 아, 폼 멋있게 나오는 우리 우라님 폼 너무 멋있네. 너무 심사기 치는 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아. 힘 넘치고. 뭐 하고 나와. 이준시장 같은 거. 이준시장. 넉나게 하잖아, 이준시장. 구글이야. 다시요. 이번에는 10개 더 더해서 40개 갑니다. 준비. 빨라지지 마시고 이게 덩덩덩덩 쿵쿵쿵쿵 이러면 플래시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쿵쿵 가봐야죠. 계속 쿵쿵쿵쿵 준비. 시.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하셔 가지고 호흡을 쉬어서 앉아서도 뭔가 몸이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딱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앉아서 몸에 발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춤을 치시면서 하셔야 이게 굴려집니다. 네, 딱딱하게 있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힘 빼세요. 힘 빼시면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준비. 40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좀 더 올리세요. 셋 잘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치면서 보세요. 구부러진 채로 계속 이게 어깨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피면서 약간 완전히 피는 건 아니겠지만 좀 폈다 접었다를 계속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손이 이 손마디 어디쯤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맞는 거예요?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 거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 예. 아. 여기 손바닥에서 시작되는 부분에 거의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아, 그 말아서 잡. 제일 끝에 새끼 손가락에 이게 새끼 손가락은 거의 피고. 여기 저기 저 둘째 셋째 마디에 피고 손가락 피고. 예, 아니, 거의 뭐 피긴 피는데 약간 이게 걸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예. 아, 거기는 힘이 좀 근데 여기가 제일 힘이 많이. 예,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치시다 보면 여기가 살이 막 까져요. 물집 생기고 터집니다. 예, 예. 예, 그런 거를 몇 번 반복하셔야 장고를 쳤다는 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뭐 아이들 많이 까지 찼습니까? 예. 감아놔서 안 까질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지만 까집니다. 까지고 여기다 물집 생기고 여기가 막 푸고 그랬었어요. 귀를 좀 준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목 그다음에 여기 셋째 손가락에 이거 전체 다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이거를 이렇게 줘라 말라 뭐 얘기하기가 어려워. 자, 보통은 잠깐만요. 보통 기본적으로 치게 되면은 팔이 펴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치시면 칠 때 팔이 조금 펴지죠. 근데 이거를 많이 안 펴시면 여기서
움직이는 각이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안 풀어져요. 나 이게 팔꿈치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간 폈다 접었다를 감았다 하셔야 구부렸다 하셔야 예, 오랜 시간에 잠고 쉬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서서 쳤던 거를 앉아서 칠라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요. 예. 원래 이것도 하려면 이제 본인 이거 각도 이제 이 팔 장고가 완전히 나랑 평행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멀어져서 이게 가야 또 뭐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이 신체랑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만 정확하게 30번만 하고 오늘 아쉽지만 참으십시오. 밑에 터치네요. 우린 대한민국 두 번 화끈하게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30번만 치고 대한민국 두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대한민국 두 번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궁을 들어갑니다. 구궁. 그러니까 오른손 안 해요. 잡으세요. 그럼 우리 왼쪽 잡아다 이러고 다니겠어. 진도 나가는 사람. 이러고 다니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맞춰드립니다. 양쪽 어깨 맞춰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 대한민국 두 번. 대한민국 왼쪽으로 먼저 대한민국 활 쏘시고 두 번째 오른쪽으로 활 쏘시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하고 시작.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